이번 영상은 풀버전 영상을 간추린 짧은 영상입니다. 자세한 영상 레시피는 풀버전 영상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의 증빵입니다. 오늘은 김밥을, 초간단 김밥을 만들려고 해요. 볶음밥 김밥 아니면 비빔밥 김밥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김밥을 싸다 보면 항상 남아있는 김밥의 속재료들이 있잖아요. 김밥을 싸고 남아있는 속재료를 이용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아주 초간단으로 김밥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김밥의 속재료를 따로 준비를 했지만요, 김밥을 싸고 남은 어떤 재료든 상관이 없어요. 계란도 두 개로 준비를 했어요. 찬 밥을 사용하시든 더운 밥을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밥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굴소스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다 비빈 후에 센 불에서 한 번만 슬쩍 데피듯이 볶아내주시면 끝나요. 이러면 김밥을 말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된 거예요. 예, 됐어요. 이 정도까지. 불을 끄고요. 예, 요걸 가지고 김밥을 맛있게 싸주시면 돼요. 김밥용 김을 이용해갖고 김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존에 싸시던 김밥용 밥보다는 잘 펴질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밥으로 덮여야 예쁘게 김밥이 만들어져요.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 유일하게 단무지 하나만 넣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말아주시면 돼요. 이 김밥은 동그랗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양 끝을요, 밥이 빠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끝부분을요 좀 눌러주시면서 속에 있는 재료가, 이건 볶음밥이기 때문에 말다 보면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가시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좀 바르고요, 깨도 좀 뿌릴게요. 예, 잘 싸진 것 같아요. 김밥이 이렇게 볼품은 없어요. 엄마. 먹어볼게. 드셔. 어때 엄마? 맛있어. 맛있어? 이 끝에 거 마저 드셔. 일단 사진 찍고서는 한꺼번에 먹자 엄마. 이렇게 김밥을요, 남아있는 재료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김밥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남은 재료, 속재료, 김밥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김밥이고요. 김밥 재활용한다는 생각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